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이사가 책임 경영 일환으로 주가가 일정 부분 회복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. 기 부회장은 오늘 열린 주주총회에서 회사 주가 하락에 따른 주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대표가 최저임금만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날 셀트리온 주주들은 기 부회장과 서진석 이사회 의장을 향해 책임 경영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주가가 전고점인 35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을 것을 제안했습니다. 이에 기 대표이사는 주주들의 고통을 경영자로서 책임지겠다며 최저임금 수령 제안에 동의했습니다. 상장사의 대표이사가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연봉과 인센티브를 반납하고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선언한 것은 남궁훈 카카오 대표와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내정자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입니다.